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꼭 보시고 중고등부 흐름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31일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이제 미션으로 늘 하고 있는 구원의 길 마스터입니다. 구원의 길 마스터. 구원의 길 이제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잠언서 22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능숙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가 복음전파예요. 학교현장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43장 18절로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내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때.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은 확실히 일어날 뒤 일을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일하시는 시간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이제 중고등부는 몇 개는 20억의 렘넌트를 가슴에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처럼 3천 제자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학교 현장에 학교 현장에 렘넌트를 복음 다 전한다. 그런 넓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이사야서에 말하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떤 길을 내냐?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사막이요. 욥기서요. 욥기서 6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짐승이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꼴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들들락이니까. 꼴이 있으면 안 우는데,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몇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는 구원의 길, 파급을 시켜서 구원의 길 파급 확장시키라는 거죠. 확장시키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선생님들이 구원의 길로 지금 파도타기 하고 있잖아요. 구길 파도타기. 지금 이제 안 데리고 있는 랩노트도 있는데, 구원의 길 파도타기 속에 함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면은 온 세상이 캄캄함과 어둠으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 파도타기 하면서 이 현장에는 흑암을 꽂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전도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잖아요, 우리 개인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 파도타기 하다 보면은 이게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지만은 나중에는 학교 현장, 학교라는 현장에까지 나와 같이 구원의 길 파도타기 하는 사람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소수 같지만은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한 교회만 그때 드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많은 교회가 함께 이 흐름을 타게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은 가루서말 속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중에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가루서말 속에, 이 가루서말 속에 있는 누룩.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누룩이라는 것은 처음에 작잖아요. 가루서말 누룩. 그러지만 이들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룩과 같다는 건 뭐예요? 파급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풀리면 어마어마하게 영을 빚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 개인이 시작하지만 다수, 전 세계, 소수로 시작하지만 다수가 함께, 한 교회가 시작하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돼요.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요.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전문가 돼버려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순종을 범하고, 그 결과 행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땅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성경 요 조절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행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부자로 있고 또 3부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행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나중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모든 일을 면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나중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는데 이제 한글로 해야 되는데 먼저 선구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게 선구가 들어간다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 얘가 2장 7절이 되죠. 그 다음에 한글로 한다면 3번 구원의 길이 이거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옛뱀 마귀의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이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왕으로 꼬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박살내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땅 사는 동안 행보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를 따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입만 열면 자동으로 나오도록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을 때, 흑암이 꺾여, 흑암 결박.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확실한 구원의 길. 확실한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능숙해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능숙해야 돼, 능숙하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22절, 잠언서 22장 29절이죠. 능숙해야 돼요. 복음전에 능숙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복음이 없어서, 아가침에 그 욥기서 6장 5절 말한 대로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운다. 소가 꼬리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영적인 음식의 답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해요. 우리가 정말 능숙하고, 이렇게, 입만 열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마동물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죠. 시편. 다윗은요, 시편 8편 72절을 보면은, 자기 손에 능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능숙. 손에 공경함과 마음에 성실함.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다윗은 자기를 능숙한 자가 된 거예요. 능숙한 자.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은 그릇 준비해야 돼. 그릇 준비. 그릇 준비. 구원의 길을 이렇게 파도 타면서 그릇 준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문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때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하여튼간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매일마다 구원의 길 그리시고 삼원을 하시고 간단하게요. 예전에 말했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성구 잡고 거기다 기도문 작성하고 나의 대상자 놓고 우리가 이제 하는 누구나 할수 있는 심플한 그런 삼원을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삼천 제자를 일으키는 20억의 렘넌트로 살리는 중요한 시작. 개인, 그 다음에 소수 같지만, 한계 같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번 주도 하여튼간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제가 승리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납니다. 일단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잠깐 만나고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명한명 교사 선생님 한분한 분이 구원의 길 마스터가 되었어. 하나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마스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 구원의 길 도전, 그리고 삼원을 실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